자, 이번 시간은 MySQL 두 번째 실습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아주 중요한 수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업을 이 산에 오르는 등정에 비유한다면 이번 수업은 깃발을 꽂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부터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드디어 하나의 완결성을 갖춘 근대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만들어보는 그 순간이 바로 이번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 부족한 수업 따라오시느냐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이번 수업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사실 모든 걸 다 이루고 이제 기분 좋게 하산하는 과정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오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조금만 더 힘내시면 아주 뿌듯한 기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MySQL I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접속 DB를 선택하는 것까지를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드디어 데이터베이스에 SQL을 날려서 그 결과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HTML 파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동작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죠. 자, 우선 이 MySQL 모니터에서 우리가 정보를 조회할 때는 이런 SQL 문을 사용합니다. 즉, 토픽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의 정보를 가져온다 라는 명령이죠. 자, 이것에 해당되는 MySQL I API는 바로 요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MySQL I Query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고 그 함수의 첫 번째 입력값은 바로 이 서버에 접속된 정보를 갖고 있는 커넥션 변수를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는 여러 군데에서 재활용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 인자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SQL문을 작성합니다. 바로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실행이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에게 select 별표 from topic이라고 하는 저 SQL문이 전송이 됩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그 SQL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것을 다시 PHP에게 돌려주는데 PHP는 그것을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현재 담도록 우리가 PHP에게 명령해 놓은 상태죠. 그러면 그 정보는 result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코딩을 해보죠. MySQL I underbar query connect 그리고 select 별표 from topic 이렇게 그리고 그 결과를 result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MySQL 모니터에서는 저렇게 SQL을 서버에 질의를 하면 이 서버는 어떤 정보를 줄 것이고 그것을 MySQL 모니터는 그냥 화면에 출력할 뿐인데요. 이 MySQL I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MySQL patch associ라고 하는 저런 함수를 이용해서 그 함수의 입력값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질의한 그 결과를 담고 있는 이것을 이렇게 입력값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가 이 row라고 하는 변수에 담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row 그리고 title 하면은 이 값은 자, 여기에 있는 이 값 있죠? 이 값이 요리로 오고요. 이것은
description의 값인데 여기에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관배열이라는 것을 조금 살펴보면 더 좋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코드를 보시죠. 이거 우리 실습 아니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설명만 들으세요. 자, 여기 보시면 array라고 하고 이렇게 콤마로 구분하면 이것은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a, 즉 a라는 변수를 통해서 이제 그 배열의 값에 접근할 수 있게 돼요. 0은 첫 번째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이 값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조금 다른 형태의 배열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배열의 경우에는 똑같이 array를 사용을 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위에 거는 그냥 값과 값이 콤마로 구분되는 이 문법을 따르고 있는데요. 얘 역시도 콤마로 값과 값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 값 안에 바로 이렇게 생긴 화살표 기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값이 title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값이 description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생긴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위에 거는 숫자를 통해서 0은 첫 번째 값, 1은 두 번째 값 이렇게 값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자, 아래 거는 보시는 것처럼 숫자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름을 이렇게 대괄호 안에 줘서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자, 타이틀이 가리키는 값은 about JavaScript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여기에 찍히게 될 거예요. 자, 실행을 시키면 줄바꿈을 시키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되죠. about JavaScript가 여기에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연관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연관배열 Associative Array 자, 이게 연관배열이라는 거예요. 즉, 어떤 값에 이름을 주는 것이 연관배열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ASSOC라는 거 살짝 기억해두세요. 자, 우리 예제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코드를 다시 작성을 하죠. 자, 여기에 아까에 없었던 게 추가됐죠?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우리가 select 별표 from topic을 한 결과를 이렇게 화면에 표시를 했는데요. description은 정보가 많아서 제가 빼버렸어요. id, title, also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실행을 하면 데이터베이스는 이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php에게 돌려줍니다. 자, 그런데 그 정보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API를 하나 더 거쳐야 돼요. 바로 mysql i underbar patch. patch는 가져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ASSOC 뭐로 시작하나요? associative의 시작 글자입니다. 즉, 연관배열이라는 데이터 형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온다. 어떤 데이터를 result라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를 이란 뜻이에요. 즉, result가 가리키는 데이터는 뭐 이런 식의 데이터죠. 예, 토픽에 있는 정보를 다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description은 빠져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자, 그 상태에서 row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 이 mysqli patch associ는 이 row라는 이 변수에 어떤 정보를 담냐면 바로 이 테이블에, 조회 테이블에 즉 우리가 조회한 내용 중에서 첫 번째 행의 데이터만을 담아서 그것을 return 값으로 반환하는데 그 return 값은 associative array의 형식이다. 연관배열의 형식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row라고 하는 것은 echo row라고 하는 이 연관배열에 id란 이름을 주게 되면 어떤 결과가 출력되는지를 봅시다. 1이 나왔어요. 1. 자, 이 1은 바로 이것이 실행된 결과이고 여기 있는 이 값에 이 row는 바로 첫 번째 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id는 바로 이 id 컬럼의 값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echo row title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bout javascript가 떴어요. about javascript는 이것의 결과고 바로 이것이 about javascript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회한 결과는 바로 이거였어요. 즉, 토픽 테이블에 있는 모든 행을 다 가져오란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row라고 하는 이 변수는 첫 번째 행만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row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밑에 붙여넣기 하세요. 그리고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br 줄바꿈을 의미하는 html 태그입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이 variable and constant가 찍힙니다. 자, 우리가 MySQL 패치 어소시를 두 번째 실행했을 때는 바로 두 번째 행의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 연관배열의 형식으로 row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id는 여기에 있는 이 두 번째 행의 이 값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고 걔가 여기에 나온 겁니다. 타이틀은 바로 요 값을 가리키고 얘가 여기에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토픽들의 리스트를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MySQL 패치 어소시를 네 번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은 네 개가 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가져올 데이터가 없을 거예요. 그런가요? 자, 제가 이렇게 한다면 더 이상 가져올 데이터가 없을 겁니다. 자, 더 이상 가져올 데이터가 없을 때 저 row라고 하는 저 변수에는 어떤 값이 담기게 되는지를 pdump라는 함수의 입력값으로 전달해서 살펴볼까요? pdump는 그 입력값으로 들어온 어떤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장 함수예요. 자, fo 어때요? null이라는 것이 출력됐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에서 null이라는 것은 값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더 이상 가져올 값이 없기 때문에 저 row에 실제 데이터가 null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실 것은 php에서 null이라는 것은 곧 false, 즉 거짓이라는 의미도 암시적으로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퍼즐 맞추기를 하려고 제가 이런저런 힌트를 미리 흘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보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뽑아놓은 이 정보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여기 있는 이 글 목록을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로 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코드를 한번 보죠. 중복이 보이세요, 이제?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중복, 치욕스러워하는 중복, 중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코드, 한 글자라도 틀린 게 있나요? 완전히 똑같은 코드가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여기 있는 데이터가 하나 더 추가됐다. 그러면 이 코드에 우리는 이 중복되는 코드를 또 하나, 또한번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이 생긴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복적인 코드가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쓰면 될까요? 반복문을 쓰면 되는 겁니다. 반복문. 자, 그러면 과감하게 밑에 있는 이 쓰레기 같은 예, 죄송합니다. 이 반복문을 지워버리고요. 이 실은 반복문을 지우고 아니죠. 반복문이 아니라 반복되는 코드를 지우고요. 밑에 일단 반복문의 기본적인 골격을 작성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행시켜야 되는 이 코드를 반복문 안으로 넣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while문의 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바로 이 코드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결과를 얻게 돼요. 똑같은 결과. 자,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한번 보죠. 자, 우선 반복문이 실행이 되면 자, 반복문이 처음 실행이 되면 우선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true인지 false인지를 확인합니다. 자, 그때 MySQL patch associe가 실행이 되겠죠. 그때 우리는 첫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를 row에 이렇게 주게 될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전체가 바로 그 연간배열의 값을 갖게 돼요. 자, PHP에서 어떤 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시 다른 말로는 false가 아니라는 것은 true로 간주하는 PHP의 특성이 있습니다. 즉, 이거 전체가 연간배열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거 전체는 true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true면 바로 이 while문 안쪽에 들어있는 이 구문들이 실행이 되겠죠? 그게 화면에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행이 출력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행까지 출력이 끝났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 그러면 두 번째 행이 나오겠죠? 출력이 될 것이고 이두 번째 행은 역시 값이 있기 때문에 참, 그래서 얘도 실행이 되고 세 번째도 참이니까 얘가 실행이 되고 네 번째도 실행이 되는데 다섯 번째 실행될 때는 우리의 테이블은 현재 행이 4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MySQL patch associe가 리턴하는 값은 null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HP에서 null은 false가 됩니다. false로 암시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false가 되면서 이제 while문은 더 이상 실행되지 않고 종료되게 되는 거죠. 자, 그 결과로 우리가 얻은 효과, 우리는 중복을 배제한 덕분에 어떤 효과를 얻었냐면 일단 코드가 짧아졌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만 살짝 고치면 자, 여기 있는 내용만 고치면 얘가 동작하는 방식을 한꺼번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복을 제거했을 때 생기는 효과가 여기서도 깨알같이 등장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내용은 이제 리스트가 될 준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요거를 컷해서 여기 있는 공백은 없애버리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자, 여기에 표시되고 있는 이 내용,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것을 몰아냅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린 파일을 상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PHP가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에 이렇게 내용이 출력이 되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이제 소스 보기를 해서 우리가 생성한 코드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면 현재 보고 계셨던 웹페이지에 소스 코드가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있는 OL이 바로 얘고요. 여기 있는 OL이 바로 얘입니다. 그리고 얘를 출력한 내용이 바로 얘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거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echo 그 다음에 row title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목들이 그냥 쭉 붙어서 화면에 출력되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점 괄호 열고 아니 따옴표에 원화 표시 N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리로드. 그럼 보시는 것처럼 줄바꿈이 됩니다. 자, 바로 이 줄바꿈이 된 여기에 얘가 들어간 거예요. 자, 원화 표시 N, 역슬래시 N은 줄바꿈을 하라는 특수한 약속된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 줄바꿈 덕분에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타이틀은 A 태그로 감싸줘야 돼요. li 태그와 그러면 A 태그를 저 단따옴표 사이에 li a 그리고 점을 해서 붙여주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닫히는 A 태그, 닫히는 li 태그를 이렇게 위치시켜줍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li 태그가 만들어졌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 화면에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된 화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면 이 리스트이기 때문에 얘를 클릭했을 때 이동할 링크가 필요하죠. 자, 그 정보는 A 태그에서 href 그리고 http localhost index.php까지만 일단 입력하죠. 자, 그리고 리로드해 보면 이렇게 링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다가 물음표 id는 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각각의 id 뒤에다가 우리가 그 문서를 식별하는 식별자인 id 값을 주면 되는데요. 그 id 값은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앞쪽에서 우리가 문자를 끝내고 점점 해서 이 사이에다가 이제 변수를 넣으시면 돼요. 얘를 넣어줍니다. 이거 엄청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꼼꼼히 따져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제가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ID는 1이 나왔고 2, 3, 4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페이지를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링크가 제대로 걸려있는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수업의 가장 꼭대기에 올라와 계세요. 우리가 정말 많은 얘기를 지금까지 했는데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인내하고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 있는 링크들 이렇게 클릭하면 그 링크에 해당되는 ID 값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예. 물론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은 아직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은 다 익힌 겁니다. 요거는 그냥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응용하시면 할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꺼내와서 HTML화하는 작업을 한 번만 하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응용해서 다양한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품게 된 겁니다. 이제 꼭대기에 올라와 계시니까 잠깐 쉬시면서 이 멀리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올라온 이 멀리 보이는 그 풍경들을 좀 감상하시고 바람도 좀 쐬시다가 이제부터 우리는 꼭대기에서의 기쁨을 만끽하고 이제 하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부터
아직 마무리하지 않은 것들 살펴보고, 그리고 이후에 애플리케이션이 더욱더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될 일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이 다음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